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방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스케치업 2016 3D 건축 디자인 프로그램을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물론 시중에는 3D Max라든지 AutoCAD, 뭐 라이노와 같은 뭐 다른 프로그램들이 참 많지만 스케치업 프로그램이 초보자들이 좀 처음 배울 때 진입 장벽도 좀 낮은 편이고 뭐 작업 결과물 퀄리티도 잘 나오고요. 뭐 여러 렌더링 프로그램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그 3D Max 렌더링 프로그램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있어요. 그 V-Ray라는 렌더링인데 이제 그 렌더링이 V-Ray가 이제 스케치업에서도 지원이 되면서 실사에 가까운 결과물도 출력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축 디자인 현장에서도 이 스케치업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먼저 스케치업을 설치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스케치업 2016 다운로드 검색하시면 자 이렇게 스케치업 제품 다운로드 할수 있는 홈페이지 구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자 보시면 여러 가지 언어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물론 뭐 모국어 버전으로 다운받아서 이용하는 것도 물론 편리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든 뭐 어디서든 이제 영문 버전으로 계속 지금 이용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문 버전으로 제일 처음부터 영문 버전으로 이제 설치하셔가지고 이용하셔서 손에 익히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자, 일단 스케치업 프로 2016, 스케치업 메이크 2016. 뭐 밑에는 뭐 뷰어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구버전이니까 이건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프로 버전은 말 그대로 그 유료 버전입니다. 유료 버전 일정한 비용을 제공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료 버전이고요. 스케치업 메이크 2016 이거는 그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배포해주는 무료 배포판입니다. 30일 정도 사용을 해보고 이제 자기 손에 맞다 쓸만하다 이러면은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를 해라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해주는 버전입니다. 뭐 일단 사용자분들은 먼저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다면 뭐 저처럼 유료 버전을 다운을 받으시고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매킨토시 PC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매킨토시의 맥 버전으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버전으로 다운을 받고 쭉 설치는 매우 간단합니다. 다운받고 설치 쭉 하시고 하시면 자, 이 바탕화면에 세 가지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스케치업 2016, 그리고 스타일 빌더 2016, 레이아웃 2016 이렇게 세 가지가 생성이 되는데 스케치업 2016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는데요. 자, 먼저 저희는 이제 Choose Template, 템플릿을 선택을 하시는데, 자, 이제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종류별로 많이 나와 있죠. 이 템플릿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일종의 기본 틀, 형틀, 뭐 스케치북의 또 도화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 예, 그거를 템플릿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뭐 심플 템플릿, 뭐 간단한 템플릿, 뭐 아키텍처럴 디자인, 뭐 건축 디자인, 뭐 컨스트럭션, 뭐 이건 건설 쪽인 것 같네요. 건설, 뭐 어반 플래닝, 뭐 여러 가지 지금 템플릿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제 각종 분야에 맞게 이제 조금씩 각색되어 있는 템플릿들을 이렇게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뭐 현재는 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건축 설계 디자인 쪽, 이제 아키텍처럴 디자인 쪽이 건데 저희는 오늘 이걸 사용할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뭐 오른쪽에 지금 뭐가 적혀 있죠? 피트 인인치, 뭐 밀리미터, 미터, 뭐 아시다시피 이제 길이 단위입니다. 길이 단위. 피트와 인치 같은 경우는 서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길이 단위고요. 뭐 밀리미터나 뭐 미터는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저희는 밀리미터로 선택을 하고 스타트업 유저 스타 스타트 유징 스케치업 실행시키시면 이제 스케치업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스타트업 메뉴가 계속 이제 뜨는 게 귀찮다.
나는 처음에 이거 난 이거 선택한 이 템플릿에서만 쭉 사용할 거다. 바꾸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Always Show on Startup 요거를 비활성화하시면 선택했던 템플릿으로 계속 이 스타트업 메뉴가 안 뜨고 계속 이제 뜨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실행을 시키시면 이렇게 초기 화면, 이게 초기 화면입니다. 스케치업 초기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사람도 보이고요. 뭐 파란색 뭐 선, 뭐 녹색, 뭐 빨간색 선 이렇게 보이는데, 사람은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요렇게 요거. 요이세 가지, 이세 가지를 엑시스, 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축. X, Y, Z축이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이 축이라고 해가지고, 3D 입체 모델링 표현의 이제 근간이 되는 거죠. 근간. 만약에 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이 뭐 이제 2D 평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Z축이 없겠죠. X와 Y축만 있겠죠. 두 가지 평면으로 디자인이 되니까 뭐 저희는 이제 3D 입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디자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Z축까지 달아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입체적인 이제 디자인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먼저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이제 도구의 배치입니다. 도구의 배치. 뭐 여러 가지 도구나 연장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를 미리 해둔다면 작업도 좀더 손쉽고 작업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겠죠. 자, 뭐 추후 단축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이제 작업 도구에 대한 이제 재배치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개인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하는 대로 뭐 하셔도 물론 좋겠지만은 본인이 편한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제 개인 편차가 이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뷰 메뉴 들어가셔서 툴바 메뉴 들어가시면 자, 여러 가지 도구 메뉴들이 이렇게 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성화된 걸 보시면 이제 Getting Started라고 해가지고 가장 처음 실행시키시면 무조건 이제 뜨는 거 기본 그 기본 설정 값인 이제 Getting Started 요게 지금 뜬 거예요. 뜬거 요거. 자, 이것보다도 이제 더 이제 유용한 게 있는데 자, Large Tool Set를 활성화 시켜 봅시다. 자, 활성화 시켜 보면 이제 낯익은 이제 메뉴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뭐 저희 그림판이라든가 포토샵에서도 이제 이렇게 라지 툴 세트가 있는데 가장 자주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는 것들 빈도수가 높은 이제 도구들을 이제 왼쪽에다가 이제 모아놓는 거예요. 라지 툴 세트. 이제 보시면 여기 벌써 이제 게링 스타티드하고 지금 겹쳐지는 게 많잖아요. 그죠? 이건 꺼주시고 이렇게 없애주시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다 이제 활성화해 보면서 어떤 도구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시는 겁니다. 파악을 해 보시면서 이제 기본 근간이 되는 이제 라지 툴 세트에서 계속 겹쳐지는 것들은 다 제해 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도구 배치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활성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완전히 그이 스케치업 2016 프로그램 바깥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요렇게 끌고 오시면 되고요. 이제 어드밴스드 뭐, 요 카메라 툴즈는 지금 현재 초반에는 이렇게 쓸 일도 없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것을 비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활성화해 주시고요. 자, 카메라 벌써 카메라 이 도구 실행 활성화해 보니까 벌써 겹치죠. 여기 있죠. 꺼주시고 마찬가지로 이건 별로 큰 의미가 전잘안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컨스트럭션 벌써 겹치죠? 줄자라든가 디멘션 도구 꺼주고 드로잉 역시 겹치죠? 없애주고 다이나믹 컴포넌트 요거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아이고 끌어다 놓으시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 내려놓으시면 이게 배치가 됩니다. 자, 에디트 마찬가지로 있네요. 겹쳐지죠? Getting Started는 원래 저희가 있었던 걸 껐고요. 레이어 마찬가지로 레이어 필요합니다. 레이어 만들어 두시고요. 로케이션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활성화가 필요하다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Measurement 이건 길이라든지 치수 도구인데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끄겠습니다. principal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여기 맨 위에 있죠. 샌드박스 또 없네요. 이건 지적도 쪽 같은데. 이렇게 일단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섹션 마찬가지로 여기 겹쳐지죠. 필요한 때만 꺼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 또 여기다가 살려놓으시고요. 이렇게 적재적소에 자기가 이제 편한 데다가 위치를 해주시면 돼요. 솔리드 툴. 솔리드 툴도 별로 해놓으시고. 스탠다드. 요거는 뭐 거의 이쪽에서 다 사용이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뭐팔 열기라든가 뭐 저장하기 뭐 잘라내기 카피 뭐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 별로 사용을 저는 안 하는데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때 혹시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저는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도 저 사실 여기서 디폴트 트레이에서 이제 사실 사용할 수가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도 살려놓으시고요.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활성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이제 V-Ray인데 V-Ray 플러그인은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없을 거예요. 나중에 중급 강좌에서 설치하는 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 메뉴. 뷰 메뉴도 사실 저는 이게 뷰 메뉴를 여기서 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안 써요. 웨어하우스도 사실 열어놓질 않는 편이라. 자, 저는 이 정도로만 이제 도구를 배치해 놓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손에 맞게 이제 개인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자기 손에 맞게 도구를 배치하셔서 세팅을 기본 세팅을 해 두시는데 무조건 열어 두셔야 될 거는 꼭 이것만큼은 꼭 열어 두세요. 꼭 열어 두셔야 될 거. 뭐 다른 거는 제가 뭐 필요할 때마다 열어 두시는 걸뭐 하셔도 뭐 상관은 없는데 꼭 열어 두셔야 될 거는 이 라지 툴 세트랑 레이어. 그죠? 레이어. 레이어만큼은 꼭 열어두세요. 요두 가지는 제가 이제 앞으로 모델링을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재차 계속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두 가지만큼은 필수적으로 열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 메뉴 들어가시면 뭐 라지 아이콘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보시면 지금 현재 아이콘이 큰 사이즈로 아이콘이 지금 이제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이걸 끄시면 이렇게 작은 아이콘으로 바뀝니다. 뭐 본인이 사용하시는 이제 모니터의 뭐 해상도가 높거나 뭐 이럴 때는 이제 라지 아이콘을 끄시면 조금 더 이제 오밀조밀하게 그더큰 화면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해상도가 좀 낮다 싶으신 분들은 라지 아이콘으로 켜놓으시고 사용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조금 더 심화된 기본적인 세팅을 조금 더 알려드리고,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